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어디냐면 오늘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용바위라는 곳에 왔어요. 일단은 고흥군은 그리고 용바위 이 주변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나 용이 여의주를 들고 있죠.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있다. 손으로 받치고 있죠. 꼭 축구공을 잡고 있는 것처럼 농구공인가? 아무튼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왔고요. 이 고흥군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조용하고 쉬기 좋은 곳이에요. 머리가 아프고 힘드실 때 오셔서 휴식 취하기에 좋으신 곳이니까 조금 서울 기준으로 멀기는 하죠. 제가 오늘 한 450km 정도 좀 운전을 해서 왔는데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여기 용바위 말고도 볼 곳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추천지, 그러니까 휴식 추천지로 추천드립니다. 진짜 바닷가가 정말 맑아요. 바닷물이 너무 맑아요. 남해마다 특유의 그 푸르스름한 예쁨이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날은 어마어마하게 진짜 아름답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또 봐야죠. 제가 오늘 여기에서 고흥에 왔으면은 당연히 바다입니다. 바다. 남해의 바다를 봐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파도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있죠. 뒤로 뒤쪽으로 이렇게 파도 치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이 푸르스름한 바다.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파도 소리가 조금 들리면서 뒤에 백고동 소리죠? 이게 배가 또 이렇게 한 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멋진 바다를 등 뒤로 하고 지금 등에 치고 그렇죠? 멋진 하늘과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즐거우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방송에서는 일석삼조 정보도 드리면서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경치도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또 너무 바쁘면 어디 외출 먼 데는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파도 소리도 좋습니다. 좋은 파도 소리와 함께 오늘은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주식을 약간 섞어서 주식은 약간만 섞어서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이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 길어지면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주기가 있어요. 오르고 내리는 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릎에서 목끝까지 차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끝까지 찼던 게 다시 무릎까지 갑니다. 그게 이제 반복을 하는데 올라가는 시기가 호황기, 내려가는 시기가 불황이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2012년부터 17년까지 장기간 호황기를 이어오다가 이제 거기서 한번 꺾이면서 이제 내려갔어요. 불황기에 맞이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었느냐. 호황기가 좀 길게 가고 그리고 위너 브라더스라든지 IMF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큰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꺾이죠. 하지만 다시 올라오는데 호황기에 맞이하는데 시기가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장기간 가고 있어요. 장기간 불황기가 이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게 주요 원인이 되게 됐고 이거를 이제 불을 지폈죠. 불을 지핀 게 뭐다? 장기간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악화를 결국 불러왔는데 이로 인해서 GDP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연준에서 시작을 했죠. 금리 인상.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따라가야 되고 시중금리도 따라가죠. 그렇게 해서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결국 고금리가 투자 심리를 위축을 불러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장기간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타파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번에 보시면은 총선이 이제 4월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3월 23일 이 정도 3월 23일이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보통 총선이 시작이 되면 거대 정당이죠. 여야가 총선에서 부동산 정책을 무조건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용하죠 지금. 699명인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모든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어요. 그 상황인데도 뚜렷한 뭐 이렇게 부동산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은 이제 잘못하면 당선이 됐더라도 풍지박살 날까봐 겁나서 사실은 정책 들고 나오기 쉽지 않죠.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살펴보시면 이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양극화도 더 심해졌어요.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 그냥 딱 눈으로 봐도 지금 팔리는 데만 팔리고 매매가 되는 데만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데만 올라가요. 서울과 일부 수도권 경기도 지역들이죠.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들은 지금 뭐 내려가고 뭐 이렇게 안 팔리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미분양 주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 4구죠. 뭐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이런 곳을 거의 제외하고는 집값이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매매도 쉽지 않다. 그런데 지방은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넘쳐나면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진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팬데믹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지방에서 분양을 했다가 지금 사고가 터져서 미분양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건설사들이 대량 많이 나와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분양이 안 되게 되면은 보통 선시공 후분양을 하게 하면 좋은데 자금이 아주 많고 그리고 경기가 진짜 좋아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그것 또한 어찌 보면은 모험이고 중요한 건 그거는 자금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죠.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PF 대출이라든지 은행을 낀다기보다 그 시행사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뭐예요? 선분양 후시공으로 들어가죠.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분양을 시작해요. 그 전에 청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분양이 났을 때는 타격이 시공사가 굉장히 큽니다. 시행사랑. 그래서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제도를 밟았죠. 미분양 사태로 이게 여러 곳이 터지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요. 중견기업이고 중견기업 건설사다.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할 정도로 큰 회사인데 일단은 도급순위가 10위권대 있는 기업이요. 16위 정도? 그렇게 좋은 그리고 큰 기업도 워크아웃 제도를 밟았습니다. 하물며 워크아웃 제도를 밟아서 잘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무슨 사태가 또 하나 더 터졌어요. 바로 감사보고서죠. 외부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이제 거절로 나왔어요. 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이제 상장 폐지 순을 밟습니다. 그리고 정리매매 기간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빠진다 그거죠. 그런데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부통원이 있어요. 반대로 삼부통원 같은 경우도는 이번에 감사보고서가 삼부통원은 75년이 된 토목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기업이고 물론 주택공사도 하고요. 다양한 터널공사부터 다양한 공사합니다. 엄청난 게 큰 기업이요. 도급순위에 70위에 있지만 삼부토고는 정부와 어느 정도 연이 있는 기업이고 바로 이번에 신당 창당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죠. 그분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요. 그런데 이번에 외부 감사보고서가 공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9일 날 주주총회 전에 이걸 내야 되는데 이걸 또 못 내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연이 계속되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고 상장 폐지 순을 밟는데 그러면 이게 앞서서 두 기업이 틀린 게 뭡니까? 두 종목이. 바로 태영건설은 기업 자체가 힘들어서 지금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의견 거절이 된 거고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공시 미제출 지연이죠. 그러면 기업이 힘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기업은 입장이 틀리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기업이 상장 폐지가 혹여나 돼서도 안 되고 그럴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라도 된다라고 치면 3부토고는 그 이후에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도 가능해요. 거래도 가능하고 개인간 거래도 가능합니다. 정리매매 기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한 번씩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정리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기업이 힘들어서 기업이 자체가 문제다, 부도 위기라든지 부도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상장 파지가 되면 얘기가 틀리죠. 예. 그거는 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건설사들마저 지금 건설사들이 최고 위기입니다. 왜 위기에 처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일단은 PF 대출이죠. PF 대출이라고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은행과 시행사, 시공사 간에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인데 은행에 이제 대출을 신청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이 80%를 대출을 해줍니다. 어떤 거? 토지담보대출과 그리고 공사비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토지담보대출과 공사비의 20%의 현금만 확보하고 있으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토지를 확보해서. 하지만 은행이 해주는 기준이 있죠. 바로 사업상을 평가합니다. 은행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다 부동산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가서 감정평가를 하고 또다시 가서 상권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PF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PF 대출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출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역시 또 강하게 잡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또 무엇이 중요하죠? 금리가 셉니다. 금리가 높아요. 그만큼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PF 대출을 일으켜서 분양이 잘 되면 60% 이상 분양을 했을 때는 성공을 하는 사업이 되지만 만약에 분양이 안 됐다, 뭐 30% 이렇게 분양된다, 그러면 본전도 못 찾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금리를 못 갚는 거야 그렇다 치고 연체가 되겠죠. 금리는 계속 불어날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원금을 못 갚는다. 그럴 시에는 어떻게 돼요? 근저당 설정이 1순위가 은행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 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건물을 짓다가 넘어가게 되면 유치권 행사가 걸리면서 넘어갈 것이고, 그 중간에 왜냐? 그 밑으로 하청업체들이나 작은 이렇게 건설사들이 유치권 행사를 신청할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 착공이 들어가기 전 혹은 착공 들어갔을 때 토지만 있는 상태면 이제 토지를 확보할 것이고, 그래서 은행이 나중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경매로 넘어가던 은행이 직접 나중에 추가로 건물을 지어서 본인들이 임대를 주건 매매를 하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PF 대출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 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이제 정부에서는 무엇이죠? 바로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왜냐? 주택 공급량을 인구수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건설사들이 건물을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공급량을 못 맞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안 나와요. 왜냐? 고금리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부추기고 있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문제 중에 하나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게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더 늘려요. 더 늘리려고 하는데 건설사들은 안 줘.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주택 공급량을 맞춰봐야 어차피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 일부분밖에 못 맞춥니다. 결국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들은 또 결국은 공실들이 넘쳐나요. 공실들이 결국은 또 넘쳐난다.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끌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건설사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정부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 하고는 있으나 아직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융 지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동산 세금 조정 많이 해줬죠. 특히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강하게 들어갔어요. 세금부터 해서 이제 보유세도 세금이죠. 세금부터 해서 이제 내가 주택 보유수 그리고 그 지역이죠. 이제 투기 과열 지역, 그것들도 많이 해제를 해줬고요. 다양한 지금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리고 이번에 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청약 기준을 바꿨죠.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단지가 지어져요. 1000세대가 지어진다. 그러면 신혼부부의 공급량을 엄청나게 대폭 확대시켜줘. 제가 볼 때 80%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번에 바뀐 정책이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앞으로 또 다양한 정책을 펼칠 텐데 정부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사태가 해결되려면 결국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이 고금리가 해결되지 아 죄송합니다. 목이 칼칼해요. 고금리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 사태는 역시나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고 건설사들이 힘들고 이 악순환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악순환은 또 더 장기적으로 갈 것인데 일단은 그래서 이번에 FOMC죠. 연준이 FOMC에서 뭐예요? 파월 의장이 다섯 번째 금리 동결했습니다. 5.5% 동결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금리 인하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원래는 이제 이 금리 인하가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왔다가 중단이 됐죠. 그래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이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죽어있던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기운을 찾았고 코인시장도 조정에 들어갔으나 기운을 찾아가고 있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ETF 현물 ETF 상장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가 이제 소식 호재로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ETF 현물 ETF 상장 그 이슈가 이제 재료가 소멸되다 보니까 잠시 주춤했으나 역시 금리 인하가 다시 또 이루어진다.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지금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와 멕시코에서 금리 인하를 3년 만에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차례다.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저는 있다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투자 상품의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죠. 경제 지표이자 바로 금리가 인하되느냐 상승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넓은 바다,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파도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세요. 제가 마이크도 찼으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실 거고 부동산 이야기 좀 이어가 봤고 어디요? 전라남도 고흥군 용바위에서 다음에는 또 주식 방송으로 올지 부동산 방송으로 올지 섞어서 올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제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그 정도 센스는 또 있어 주시면 좋은 거죠. 이렇게 서로서로 상부상조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차량으로 450km 운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으니까 빨리 또 가서 내일을 준비해야죠. 여러분도 남은 시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